네,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. 올해 태울가요제는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발했다고요? 네, 무려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본선 진출자들이 지금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. 네, 그럼 빨리 다음 참가자도 만나볼까요? 동명애주가는 말 그대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. 저희 동명애주가는 각자의 노래 각자에 있어서 술을 좋아하는 노래란 뜻입니다. 뭐 저희가 술은 뭐 많이는 안 먹고요. 일주일에 한두 번 빼면 다 먹어요.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게 좋아서 만든 건데 그 내용들 가사에 잘 써놨으니까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노래가 술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점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다 같이 한잔하면서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저희가 그때 술을 안 먹고 올라와서 한 2%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한 잔씩 먹고 왔거든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. 애주가! 애주가 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간단하게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는 동틀무렵 OB팀으로 구성된 팀이고요. 저희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팀을 결성하게 됐습니다. 근데요. 카이스트 모던락 밴드 동틀무렵은요. 정말 매년 태울가요제 본선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. 혹시 동틀무렵만의 비결이 있다, 본선 진출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는 카이스트에서 우주 최강의 락밴드니까요. 죄송합니다. 네, 정말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. 네, 그럼 대상을 타시고 100만원 받으시면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가요? 아, 사실은요, 저희가 애주가 팀이다 보니까 술자리 모두 쓰고 싶은데, 그게 좀 너무 많잖아요. 그렇죠, 많죠. 그렇죠, 저희는 양주 같은 거 치고 마는 거 소주만 먹거든요. 아, 한 열을 치는 먹을 수 있겠네요. 네, 모두 술로 쓰신다고 하십니다. 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주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, 아, 여러분, 저희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노래니까요. 다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술은 절대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무대 만나보겠습니다. 술과 사람을 사랑하는 애주가의 애주가. 네, 여러분, 제가 여러분 저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게 있는데 저희 후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후렴 부분을 살짝 불러드리면 한 잔에 시작해 두 잔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냐면 한 잔에 예 시작해 두 잔 후 해주시면 돼요. 뭔 말인지 아시죠? 연습 한번 할까요? 연습? 한 잔에 아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. 손을 위로 올려요. 손을 위로 여기 좁아서 손을 못 올릴 텐데 올려주셔야 돼요. 한 잔에 좋아요 좋아요.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한 잔에 시작해 두 잔 좋아요 좋아요. 공연 때는 더 많이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준비가 됐나요? 네!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우리 하나 다른 술잔에 넘치는 우정
좋아서 간다고 말해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냐들 해